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ASUS ROG Fusion 2 50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을 주목적으로 설계했지만 독특하게도 부만 마이크가 아닌 이어컵 빌트인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형태를 한 게이밍 헤드셋이 하나둘 출시되고 있는데 포터블 헤드폰이나 TWS처럼 마이크 성능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캡슐을 활용해야 하고 지향각도 전지향 방식으로 강제되니 주변 소음을 제거한다거나 왜곡 없는 소리를 기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ASU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빔포밍이라는 기술과 AI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결합했다고 하는군요.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소음 제거를 중간으로 두고 노이즈 게이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는 기본값인 28%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USB 인터페이스로 제품을 연결하면 이어컵 양쪽에 있는 빔포밍 마이크를 활용하는데 부만 마이크를 활용하는 어지간한 헤드셋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왜곡이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만 기존 ASUS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훨씬 양호합니다. Fusion 2 500은 3.5mm 아날로그 연결을 활용하기보다는 USB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굳이 부만 마이크를 거추장스럽게 달 필요가 없겠습니다. 원음에 가깝게 소리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명료하게 의사전달하는 성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ASUS가 한동안 AI 노이즈 캔슬레이션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야 빛을 보는 느낌입니다.